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벌써 우리가 4단어에서 이제 쭉쭉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8개만 더하면 끝나. 8개만 더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은 몇월 며칠? 2월 21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수업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만 들으면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나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험도 봐야겠지만 우리 3단원 시험 봐야죠. 이제 3단원 보셔야 되죠. 시험. 아,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이번 1등은 유진입니다. 1등? 네. 너 아니야. 네? 너 아니야. 에이, 원래 너 아니야. 누구예요? 누굴까? 우리 동생이 꼴등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완전히 오늘은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쯤 접어들면 거의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거의 이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왜? 앞에서 어느 정도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 앞에서 다른 부분들이 등장을 하므로 조금 더 여유있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장점 아닌 장점이 좀 있죠. 자, 이제 오늘 볼 건 크게 이제 두 가지야.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라는 건데, 지구변화를, 아니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기후변화의 요인은 뭐며 지구온난화는 어떤 현상이며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도 얼마 안 되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 자,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 뭐부터? 기후변화부터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후, 날씨. 날씨가 지속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후가 되는 거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 날씨가 계속 반복이 될 경우를 우리는 기후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변화더라. 그럼 먼저 기후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기후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 방법들이 있는데, 자, 지금이야 뭘 통해서? 여러가지 관측 위성이라든가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 이전 시대에는 기후를 어떻게 측정을 할까? 우리 옛날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고 어떤 환경이 있었다라는 걸 뭘 보고 확인했습니까? 그렇지, 화석 보고 확인했죠. 땅 속에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쓰지는 않았지만 지구 자체가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들, 이 지구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이용해 볼 수가 있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해서?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하는 거지.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하는 방법.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나이테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나이테가 있으면 이 나이테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나이테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응? 나이테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그치. 일단은 우리가 나이테는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지. 나이테는 왜 생기는 거야? 여기 사이의 간격은 뭘 의미하는 거냐? 나무는 언제 자라죠? 언제 자라? 그치. 여름에 성장하고 여름에 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겨울에는 성장이 잠시 멈추죠.
잠시 휴면에 들어가, 휴면. 잠깐 쉰다라는 거. 실제로 잠이 든 건 아니고 성장이 잠시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생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날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간격이 뭘 의미하는 성장을 했고 멈췄다라고 하는 날태 하나가 뭘? 1년의 과정을 의미하는 1년의 과정을 의미하는 따라서 이 나무의 날태를 보면 날태가 예를 들어 넓게 형성이 돼 있다. 날태가 넓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성장을 많이 했고 조금 했다.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좁다라는 건 날태가 좁아. 성장을 별로 안 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자,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은 뭐야? 따뜻하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 성장을 잘 하겠죠. 강수량이 적고 추우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하겠지. 따라서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기온은 뭐 했고? 높았고 강수량도 뭐 했다? 많았다. 여기는 성장 안 했습니다. 기온은 어땠고? 낮았고 강수량도 많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자면 보통 식물들은 어디를 향해 자라나죠? 보통 식물들은 어디를 향해 자라납니까? 해를 바라보며 자라나죠. 왜 그래? 왜 그래요? 식물의 생장 호르몬인 옥신이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식물이 반대편으로 가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많이 받는 쪽이 어디예요? 나이테를 보면 조금 더 좁은 면적이고 넓은 면적이 있어요. 어디가 남쪽, 어디가 북쪽. 좁은 쪽이 북쪽, 넓은 쪽이 남쪽이 됩니다. 방위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무를 나이트를 확인하려면 잘라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몇 백년의 나무를 죽여버릴 수 없지. 나이트 기후변화 보려고 몇 백년의 나무를 썰어버릴 수 없잖아. 요즘에 이제 적외선이라든가 다른 장비들을 통해서 나이트를 스캔을 뜰 수가 있죠. 여러분 CT나 MRI 같은 경우에 여러분 몸을 잘라서 검사를 하죠. 토막을 내서 검사합니까? 그럼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거야? MRI, CT 기계 같은 거 전자기파를 이용해가지고 쓱 한번 스캔을 떠보는 거야. 그럼 그 내부의 나이테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나이테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더라. 근데 나무의 수명이 길어 짧아. 길어도 몇백 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몇백 년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좀 더 긴 역사는 알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뭘 쓰느냐? 빙하를 이용합니다. 빙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빙하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빙하 코어라는 게 있어요. 빙하 코어라는 게 있어요.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져? 그냥 얼음이 어는 게 아니에요. 빙하는 그냥 단순히 얼음이 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이 내려. 눈이 내릴 때 눈이 계속 내리잖아. 그럼 쌓이겠지. 눈이 매년 이렇게 내리면서 쌓이는 거야. 그럼 이게 일반적인 눈이 오래도록 쌓이게 되면 만년설이 되고 이게 뭘 받아서? 압력을 받다 보니까 눌려서 이게 빙하를 형성하게 됩니다. 빙하를 형성하는 거죠. 빙하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빙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릴수록 빙하가 더 많이 만들어질까 조금 만들어질까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빙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오래된 이러한 눈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빙하가 만들어져요. 빙하 밑에 뭐 있어요? 땅이죠. 땅 위에 눈이 쌓이면서 빙하가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북극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얼음 덩어리예요. 빙하라고 돼 있어요. 남극은 대륙입니다. 남극은 대륙이에요. 여기 땅이 있어. 땅 위에 오래도록 눈이 쌓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얼음이 이렇게 층이 쌓인 거지. 북극은 어떻게
북극은 이제 얼음이 계속 얼면서 형성이 된 거죠. 북극은 계속 얼음이 얼었어요. 열심히 얼었습니다. 바닷물도 얼 거 아니야. 바닷물 얼면서 덩어리가 됐겠지. 이게 계속 얼어붙어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온난화가 오면서 빙하가 녹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하가 여기 형성이 돼요. 원래 이 위에는 땅이 있었어요. 이 위에는 땅이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린란드 같은 데 보면은 다 얼음 덩어리잖아. 근데 그린란드 옛날에는 풀떼기 많은 이런 땅이었죠. 땅이 이렇게 빙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빙하가 만들어질 때, 이 빙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 눈이 내리면 뭘 같이 쓸고 내려올까? 눈 속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겠어? 그치, 그 시대의 먼지. 즉, 뭐냐? 화산재라던가. 화산재라던가. 혹은 뭐, 꽃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대기를 구성하는 대기 성분들이 같이 녹아 들어가게 돼요. 화산재나 꽃가루, 대기 성분 등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더라. 그래서 빙하 내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눈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생물의 유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생물의 유해 등도. 유해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어디에? 이 빙하 코어에 다 들어있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 빙하를 확인하면 그때 당시 대기 성분을 조사하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뭘 알 수 있냐면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방사동연소, 질량수 18짜리 산소와 질량수 16짜리 산소 이거의 비율. 요거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기후의 기후를 알 수 있어. 기후. 당시의 기후를 알 수 있어. 당시의 기후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많을수록 방사성 동연소라 그래요 이걸 얘가 많을수록 생명체가 몸집이 더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대 공룡이 번성을 하면서 산소 분해가 높았단 말이야. 얘가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몸집이 점점 더 커져갔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뭘 통해? 이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다음에 세 번째, 뭘 통해서? 지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여러 가지 좀 모양이 특이한 지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특이한 지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게 있냐면, 몇 가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소개할 건 이런 거. 기후나 환경을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점위층이라고 해요. 점위층. 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당시 환경이 어떠했느냐? 여기가 뭐였다? 깊은 바다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깊은 바다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왜냐면 지금 물질이 퇴적되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물속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들면서 그 뭐가 큰 입자가 큰 애들이 먼저 이제 가라앉는 거지. 이런 흙탕물 같은 거 만들어도 자갈 같은 게 이제 먼저 가라앉고 그 위에 이제 입자 작은 게 이제 쌓아 올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위층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책은 아마 없을걸? 없지? 없어요. 지층 연구만 좀 나와있지. 지층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이거를 우리가 연흔이라고 하는데 연흔 이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얕은 물 얕은 바다나 이런 시내 호수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연흔입니다. 물결 모양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얕은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사층이라고 해요. 사층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사층리가 형성되는 쪽은 어디냐면 어디? 그 사막에 모래바람 부는 데 있잖아요. 그럼 모래바람이 부는 쪽이 여기가 어디야? 되게 건조한 사막 같은 이런 건조한 사막이나 혹은 얕은 물에서도 이게 나오기도 해요. 얕은 물에서 바람에 쓸리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건열이라고 해요. 건열이라고 하네요. 마치 뭐처럼 생겼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처럼 생겼죠. 감사합니다. 논처럼. 여기는 건조기구인 곳 이런 곳에서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지층을 확인해서 지층의 흔적 모양을 통해 기후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기후가 이러했구나 볼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뭘 통해? 화석을 확인하는 방법이지. 화석을 확인하는 방법. 화석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봤으니까 알 거야. 자,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이다. 고사리, 뭐 산호, 단풍나무, 침엽수. 이렇게 있다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고사리는 어떤 지역이에요? 고사리는 어떤 지역이겠어? 습하고 그늘진 곳. 습하고 그늘진 곳. 대신 좀 따뜻했겠죠? 습하고 좀 따뜻한 곳에 고사리가 많이 생겼고. 산호는 어디 생겨요? 얕은 바다. 특히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형성됐을 거고. 단풍나무는 온난 기후에서 생성이 되며, 침엽수는 한랭한 기후에서 형성이 되더라 라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딜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는 어떠했느냐, 그걸 살펴보니까, 자, 과거의 기후입니다. 과거의 기후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칸브리아대는 여기는 정보가 미흡하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 지각 변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보가 많이 없다라고 했어요. 성칸브리아대는 고생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고생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대체로 온난 그 다음에 말기에 뭐 있었다? 말기에 빙하기가 한번 왔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한량한 기후가 있었다는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고 빙하기는 없었죠. 빙하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생대는 빙하기 몇 번 왔고 4회. 그 다음에 간빙기가 몇 번 왔어요? 3회. 이런 식으로 왔죠.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다. 확인했었잖아요, 우리. 다 했잖아. 다 했죠. 이렇게 생전 처음 본다는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한데.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기는가? 기후 변화는 그럼 왜 생기는 걸까? 기후 변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자, 먼저 내적 요인들 뭐 있습니까? 화산 활동이라던가 지각 변동 육지가 갑자기 바다가 된다거나 바다가 갑자기 육지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겠고 또 뭐도 있겠어? 그치. 인간의 활동. 최근에는 이게 가장 크지. 이런 거에 의해 기후변화가 나타나고요. 외적 요인이 있어. 이건 내적 요인이고요. 외적 요인에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라던가. 혹은 어떤 게 있을까? 자전축의 방향 변화. 이걸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전축의 방향 변화. 혹은 뭐, 공전 궤도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라는 것.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의 방향 변화, 그리고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 중에 이러한 외적 요인으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뭐냐면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이런 거야. 원래 지구는 자전축이 얼마 길어져 있어? 원래 지구는 자전축이 얼마 길어져 있어요?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찍! 해서 요거의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왔다.
왔다리 갔다리 하게 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기울기가 증가하잖아요? 기울기가 증가하면, 기울기가 증가하면, 여름과 겨울 기온차가 어떻게 되느냐? 더 커지게 됩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커져요. 왜냐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기 때문이지. 남중고도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거든.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수업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이거 이따가 더 조용한데? 이거 뭐지? 잠 온 건 아니지? 잠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자전축의 방향 변화.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전축이 어떻게 되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전축의 방향이 변해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북반구만 예를 들어볼게요. 북반구. 북반구는 어떻게 되냐면 여름은 여름 기온이 상승해요. 여름의 평균 기온은 상승합니다. 겨울은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지금도 덥고 추운데 끔찍하겠죠? 빌어주세요. 세차 운동 일하지 말라고. 27,000년, 21,0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일어나진 않아요.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인데, 공익 이심률. 자, 이게 이심률 변화. 이심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타원을 안 배워서 그러긴 한데, 타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초점이 있거든. 초점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이심률이라고 해. 그러니까 중심이 다르다. 초점이 두 개가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어떻게 지금 돌고 있냐면, 원래 지구는 어떻게 돌고 있냐면, 현재 지구의 궤도야. 현재 지구의 궤도는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돌고 있어. 이게 현재야. 이게 지금 현재예요. 근데 이심률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심률이 변화했을 때 과장을 좀 시켜보죠.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 이런 식이 돼요. 그럼 봐봐. 어때? 더 가까워지지? 더 가까워지죠? 태양부터 가까워지고 원점은 더 멀어지잖아. 그치? 그럼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여기 가까운 데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근일점,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근일점에서는 더 뜨거워질 거고 원일점은 더 추워지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케플러 법칙을 안 배워가지고 용어 정리가 안 돼서 조금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지난 교육과정에는 케플러 법칙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 케플러 법칙이 없어서 그냥 아 그냥 이런 게 있겠거니 그냥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알겠죠? 뭔 말인지. 여러분 조용하니까 갑자기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 어쨌든 이러한 이유를 뭐가 온다? 기후의 변화들이 오더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활동. 요거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주요한 포인트지.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 알겠습니까?
뭐 이 외에도 이제 태양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거나 적어지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한 30억 년쯤이 지나게 되면 태양이 커지거든요. 태양이 주기열성에서 거성 단계로 넘어가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럼 지구를 삼킬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상황들이 생기겠죠. 매우 뜨거운 만남을 태양과 지구가 하게 됩니다. 그때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살아계신다면 지금 태양 요만하잖아. 이따만 태양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태양을 보는데 태양 이따가 하늘 전체를 이렇게 태양이 가리고 있어. 그런 것도 우리 이제 우리가 몇십억 년 후에 볼 수 있는. 그러다 이제 지구를 꼴깍 이렇게 삼키면 태양. 알겠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고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지구가 어떻게 된다? 따따해진다. 따따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야? 온실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온실 효과. 온실 효과가 뭔지는 여러분이 이미 익히 다 했잖아. 다 했죠.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죠.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는 대기가 없을 때, 여기는 대기가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기가 있을 때는 대기를 둘러싸고 있지. 둘러싸고 있으면 자. 태양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들어온 족족 그대로 그냥 나가버리죠. 이렇게 대기가 없을 때는 그치? 응? 근데 이제 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돼? 들어올 때 또 일부 약간 이제 튕겨나가긴 하지만 자, 나갈 때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전부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생기잖아. 조금 더 뭐 하는 거야? 머무르는 에너지가 생겨나더라. 뭐 할 때? 대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뭐 해? 온도차가 줄어들더라 라는 거지. 여기는 온도차가 되게 크고. 그러니까 낮을 때는 온도가 엄청 높았다가 밤에 또 온도가 좀 낮아지고 이런 차이가 생기잖아요. 대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 순환도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머무르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작아지고 그리고 평균 기온도 어떻게 되더라?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거지. 여기는 애초에 평균 기온 자체도 어떻고 낮고 이게 이제 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지. 그때 이 대기를 뭐라고 해? 요 대기 온실 기체라고 하죠. 온실 기체. 온실 기체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아는 온실 기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온실 기체. 그래요. 그래요. CFC. 그래요. 또 이산화탄. CH4. 아, 네. CO2. H2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온실기체입니다. 이 녀석들이 뭘 하느냐? 뭘 하냐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야.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온실효과를 일으키더라. 그럼 이제 온실효과 지표로 다시 이걸 재흡수를 통해서 이제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게 이제 온실효과잖아.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이 약간 어정쩡해서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마. 하지마. 왜? 설명하자. 설명하자. 알았어, 알았어.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합시다. 온실 효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그리고 이제 여기 온실기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대기의 침이 있습니다. 대기가 이런 식으로 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태양빛이 들어와요. 자, 이게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와요? 가시광선의 형태로 들어오지. 그쵸? 대부분 가시광선 형태로 들어오는데, 자, 들어올 때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처음에 100이 들어와요. 다른 색깔로 쓸게. 처음에 100이 들어오면 그 중에 30은 튕겨져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냐면 70이 들어옵니다. 70. 70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구도 뭐 하겠어? 네, 보내겠지. 어떤 형태로 보냅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보내는데 어떤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보내게 돼요. 이제 내 보낼 때 얼마를 내 보내느냐? 70 받아진 거 얼마 보내겠어? 70 보내겠지. 70을 보내는데 이 70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부가 또 이렇게 띵 하고 내려옵니다. 나가는 건 얼마냐면 20이 나가요. 얼마 들어와? 50 들어오겠지. 50 들어왔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 재방출을 하는 거지. 50 들어와서 다시 50 나가고 또 50 나가면 50 나가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운용된 에너지가 얼마야? 120 정도로 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120 들어와서 120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는 30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어온 거 70에 나가는 거 70이니까 성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응?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실효과를 살펴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지구의 연평균이 올라가는 건 이런 것 때문인데,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날 거고 지구온난화도 가속화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러한 온실효과는 뭐에 의해 일어나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온실기체가 증가하게 되면,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더라.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지구 온난화도 증가하더라 라는 거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하여 대기 중 뭐가 증가했습니까? CO2 증가를 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 하나 살펴보자면 1800년대 이후에 CO2의 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CO2 농도가 증가해요. CO2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가? 뭐가 지금 증가했습니까? 평균 기온 또한 증가하게 됐다라는 거지. 뭐에 맞춰? CO2 농도의 증가가 평균 기온의 증가를 가지고 오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CO2의 증가를 막는 거지. 그럼 이 CO2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CO2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CO2의 증가가 가지고 오는 영향들. 대기 중 대기 CO2의 증가는 뭘 가지고 오느냐? 뭘 가지고 와? 연평균 기온의
상승을 가지고 옵니다. 연평균 기온의 상승을 가지고 오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쫙 한번 나열해볼게요. 자, 첫 번째, 빙하 면적이 감소해요. 다음 두 번째, 해수의 열팽창. 다음에 해수의 용존, CO2량 감소.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뭐 기후의 변화.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빙하 면적이 감소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태양빛에 대한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반사율이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지표면에 왔다가 이제 반사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빙하가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열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가속 요인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해수의 열팽창 하면 뭐가 감소해요? 뭐가 감소해요?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육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문제들을 넘어서게 되고, 용존 CO2량이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기체의 용해도, 기체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거야? CO2가 증가를 하겠지. 어디에서? 대기 중에서 다시 돌아오는 기후대의 변화. 이러면 질병이 늘어나고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다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CO2 증가 요인을 없애는 거죠. 없애는 거. 없애주는 거다 라는 거. 없애주는 거. 우리 한반도 또한, 우리 한반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또한 어때? 뭐한 거야? 위험한 거지. 위험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어느 기후야? 원래 우리나라 어떤 기후야? 온대기후거든요. 온대기후예요. 이게 뭘로 바뀌고 있어?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옛날에는 귤이 어디만 났어? 제주에서만 났어요. 요즘에는 내륙으로 이제 귤 생산이 될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열대과일을 조금 있으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뭐 있었어? 바나나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바나나 비슷한 품종인 파초 열매가 등장을 했죠. 열대 서식한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 문제도 어쩔 수 없고 모기가 한겨울에도 살아 이제. 난류성 어종이 계속 올라오면서 우리가 흔히 조경수역이라고 했던 동해의 그 중간 지역에 있었던 이 조경수역이 점점 위로 상승하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숨 쉬지 말아야죠. 숨 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돼? 숨 쉬지 말아야지. 실제로 예전에 막 낙농 이런 거 할 때 그 소 있잖아요. 응가에 뭐가 들어있어? 메테인 들어있거든. 메테인 방출을 줄이자 해가지고 소를 다 이렇게 다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 왜? 소가 풀 뜯어먹잖아. 그럼 광합성을 하는 풀을 뜯어먹으니까 CO2 농도를 감소시키지 못할 뿐더러 소 자체가 메테인을 방출하니까 온실체 증가하잖아. 소를 다 없애야 된다. 채식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 채식주의자들도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죠. 베지테리안들이. 실제로 일단 일이었어. 기사에 났어.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나무만 심는 거. 그거 일단 미세먼지의 주범이 뭐라고? 고등어. 집에서 고등어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니까 고등어 굽지 마라 집에서. 뉴스 안 봤어요? 봤죠. 이런 상황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시오트의 신가 뭐 때문이야? 화성료 사용 때문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대체력을 개발이다 라는 거지. 솔직히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합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하면서 화성료의 사용에 관한 피해 또 나올 거야. 좀 이따 또 만나실 거고요. 기대하세요.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만납니다. 아,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게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